제주 지역에서도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이 우려됐는데요. 제주도가 일단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혀서 보육 대란은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올해 두 달치 예산만 편성하면서 이달 말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382억 원을 우선 지출하겠다고 나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 학교용지 분담금과 급식비 등으로 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 전출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와 교육청 사이에 서로 정산해야 되는 예산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교육청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제주도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고에서 이제 받아서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그 해마다 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그 교육 재정이 열악한 교육 재정이 더 열악하지 않도록 하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 거죠. 이미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대신 법정 전출금을 줄여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제주 지역에서도 법정 전출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